안녕하십니까? 저는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. 일단은 파열이 있다면은 그 치료를 할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하나는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, 그리고 하나는 수술적인 치료 방법입니다. 사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이 안 좋다, 수술적 치료 방법이 좋다,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. 제일 먼저 이제 비수술적 방법은 아킬레스건 급성 파열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. 아킬레스건이 이제 끊어지면서 이제 고무줄이 탄력이 풀려서 줄어들듯이 이렇게 땡겨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, 발목을 그 상태에서 조금 발바닥 쪽을 구부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이제 아킬레스건 파열 부위가 연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. 그 상태에서 이제 발목을 고정하게 되는데요. 근데 고정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. 길게는 3개월까지도 고정을 할 수가 있는데, 말이 3개월이지 내 발목을 통깁스를 하고 보조기를 해서 고정한다 하면은 3개월이면 한 계절이거든요. 한 계절 동안 이제 발목을 고정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. 이제 환자분이 그 과정을 견디실 수 있으면은 비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. 어떤 뭐 결과는 이제 말 치유만 잘 되면 똑같이 일상생활 다 적응할 수 있을 정도로 치유가 잘 되기 때문에. 하지만 이제 활동이 많으시고 장기간의 고정을 좀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수술적 치료는 아킬레스건을 직접 보면서 그 아킬레스건 봉합을 하게 되는데요. 이제 급성 아킬레스건 파열에서는 우리가 직접 봉합이 가능하지만, 만약에 이제 만성 아킬레스건 파열이 됐지만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잘 지내시다가 어느 정도 보행 가능하기 때문에, 나중에 뒤늦게 병원에 오셨을 때 이미 만성 파열이 돼서 이제 이 아킬레스건 상단과 하단의 파열 부분에 그 간격이 넓어진 상태거든요.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직접 봉합을 하지 못하고 아킬레스건을 다른 힘줄을 이용해서 재건을 해주거나, 아니면은 아킬레스건 길이를 늘려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길이를 늘려서 꿰맬 수 있는 봉합을 하는 그런 좀큰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. 아킬레스건 파열 봉합은 이제 굉장히 단단하게 아킬레스건을 힐을 이용해서 강화를 시켜서 당겨서 꿰매게 되는데, 수술 후에 한 6주 정도는 고정을 하게 되고요. 처음에는 발목을 힘줄을 가져와서 당겨서 꿰매기 때문에 발목이 이렇게 발바닥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.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약 2주에 한 번씩 각도를 서서히 올라가면서 이렇게 고정을 하게 되고, 고정 기간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발목 움직이는 운동, 그리고 근력 운동 같은 재활 운동이 또 중요합니다.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일상생활과 스포츠 활동에 복귀하는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. 치료 기간은 일단 고정 기간은 저희는 6주를 고정을 하고 있고요. 6주가 지난 다음에는 더 이상 고정을 하지 않고 발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보행에 조금 도움이 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. 고정 기간도 중요한데 이제 재활 운동이 굉장히 또 중요하거든요. 발목 아킬레스건 봉합 수술하고 난 다음에 종아리 근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력을 키워주는 재활 운동이 필요한데, 그래서 최소한 수술 후 3개월 정도까지는 치료 기간을 잡아야 하고요. 3개월 이후에 지난 다음에도 정상적인 스포츠 활동 복귀는 최소한 6개월,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. 네, 아킬레스건 수술 부위가 이제 발목 뒤쪽을 피부를 절개하고 들어가게 되는데, 여기에 단점이 이제 혈액 공급이 좀 다른 부분보다 조금 부족한 부위고요. 그래서 이제 상처 주변에 그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, 일단 첫 번째로는 그 감염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안에서 이제 고름이 나오고 그런 상처 문제 생길 가능성이 있고, 다른 또 하나는 상처가 잘 다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. 꿰맨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여러 번 재봉합하고 이런 경우도 가끔 있고요. 근데 그런 건다 이렇게 주 원인은 혈액 공급이 원체 부족한 부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제 특히 이제 취약한 환자분들은 당뇨가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혈액순환이 굉장히 좀 제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처가 나는데 되게 제한점이 많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재파열인데요. 아킬레스건 재파열은 5%에서 많게는 10%까지 수술 후에 발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,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를 단계적으로 좀 고정기간도 6주 이상 갖고 이렇게 충분히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다시 재파열이 된다면 또 재수술을 당연히 해야 되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킬레스건 수술 후에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,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꼭 금연을 하시라고 저희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. 아킬레스건이 평소에 이렇게 건강한 분이라도 이게 강하게 아킬레스건에
갑자기 심한 부하가 걸린다면 누구나 아킬레스건 파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아킬레스건이 건강하지 못하고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미 변성이 오신 분들은 특히 아킬레스건 파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건염, 만성 아킬레스 건염에 대한 관리를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일단 중요하겠습니다. 가장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거라면 아킬레스건 스트레칭인데요. 운동 전후에, 그리고 운동이랑 상관없을 때도 평소에 아킬레스건에 통증이 있거나 좀 좋지 않는 상태라면은 꼭 아킬레스 스트레칭을 꼭 꾸준히 하셔서 건의 이제 유연성을 확보를 하시고 다치지 않게 그렇게 예방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